마지막도 기반이 되는 일단은 테크닉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스타일인데요.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데림볼로 같은 걸 갈 때 바로 그냥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우리 1차적인 델라이더 가드에서 데림볼로 게임으로 끌고 가려면은 해야 되는데 힘 너무 많이 들고 실패하고 바로 볼 뜯기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적인 더 상대를 힘들게 하는 좀 꼬여있는 플레이가 아나콘다 같은 2차 가드 같은 이런 상대 하는 플레이. 요즘 스타일은 여기서 언더그립 파서 상대 앞으로 날리고 이 훅을 여기 껴서 상대 바지 잡고 이렇게 이 게임으로 가면 이제 쉽게 데림볼 싸움으로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더 꼬여있는 공세가 되면서 꼬여있는 그런 플레이가 되게 인기예요. 그래서 지금 거 일단 먼저 개념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상대 이 옆라인으로 오게 됐어요. 옆라인으로 오게 돼서 제가 한쪽 발목 훅을 상대 모금에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넣고 일단은 바지 빗을 잡고요. 왼손으로는 언더 발목을 딱 이렇게 잡고 일단 여기까지 딱 옮겨요. 자, 여기서 상대가 하는 반응이 뭐냐면은 다리를 일자로 펴고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한 바퀴 돌아와요. 실패.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일단은 막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요. 발목만 딱 들어가요. 발목만. 그러면은 무릎이 바깥으로 열어져요. 근데 무릎 바깥으로 열면서 바지게 잡아당기는 거. 배틀. 이걸 동시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꽉 끼게 돼서 상대가 이쪽으로 돌라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느껴지죠? 보이죠? 이렇게. 이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가 너무 서 있어서 부담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왼손으로 이제 빼서 상대 여기 발목, 뒤꿈치 부분 딱 잡아주고요. 그리고 다리를 앞으로 미는 거랑 그리고 이거 당기는 걸 같이 해요. 그러면 이제 무릎이 매트에 박아지면서 이렇게 여기 다리는 이렇게 틀어지고 무릎 밀어서 무릎이 매트에 박아지고 몸이 이렇게 꺾이는 게 보이죠? 다시 보세요. 자, 하나, 이거 당기면서 이걸 같이 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는 이제 일로 최종적으로 못 도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리.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리 지금 놀고 있잖아요. 다리 하나, 다리 둘, 엉덩이 들고 잠깐 뒷라인을 살짝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상대 몸 오른쪽 돌거든요. 왼손 바깥쪽 잡아요. 그래서 세게 돌아올까 오른쪽으로. 이 왼손 덕분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왔으면은 일로 돌라는 걸 깨는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당기면서 무릎 열어서 유지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여기 잡아서 당기면서 팍 만들어주고 빨리 딩라인 이렇게. 이게 일단 기본 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침 레그라스에서 돼요. 되게 좋은 게임인데 여기서 바로 나 이거 잡아야지 하면 이거 다리 뒤로 빼버리고 여기 가도 뒤 보면서 바로 차버리고 게임 안 돼요. 1차적인 가드는 헐렁해요. 근데 레그라스는 계속 묶여 있어서 공격을 많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대 서 있어도 되고 무릎 꿇고 있어도 되고 누워도 다 상관없어요. 일단 우리 그 개념 그대로 서 있는 걸로 그대로 연습을 할게요. 자 여기서 그대로 다리 옆에 제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쪽 라인에. 그렇죠? 근데 내가 힘들게 고개 숙여가면서 하다가 디스크 걸리지 마시고요. 자 다리 한번 차서 상대 앞에 살짝 기울어지게 한 다음에 들어서 옆으로 빼세요. 이렇게. 그래서 살짝만 몸 옆으로 틀어도 이렇게 옆 대각선 라인 돼가지고 이 다리 유연하지 않아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목표를 무조건 뻗어서 이거는 반드시 잡아요. 바지나 벨트 이렇게 잡아놓고요. 자 이렇게 딱 왔죠? 그러면 이제 왼손 그대로 빼서 발목 일단은 고정 이렇게 언더그립으로 파서 여기 이렇게 잘 됐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일단은 잠깐은 상대가 일로 돌라는 게 지금 오모플 라스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로 일로 도는 거 같이 막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내가 이거 잡을 때까지만 일로 도는 거 막으면 돼요. 자, 못 가고 있죠? 일로 몸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잡았어요. 그럼 이제 이거 의미 없어. 이제 매트에 와서
힘줬어요. 그죠? 돌아서 일단은 무릎 벌리고 있고 이렇게, 그죠? 당기면서 무릎 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돌려서 빼서, 자, 지금 당기면서 앞으로 밀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나오는 상황은 옆으로 이런 식으로 딱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릴게요. 여기서 시작하고, 그리고 킥 한번 해서 옆으로 살짝 뺄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옆에 하나 넣고 둘 셋 이렇게 언더그립 몸 옆으로 좀 툭툭하나 더 편할 거 이렇게. 그러고 나서 왼다리 빼고 그리고 당기면서 벌리고 그리고 밀면서 꺾고 이것도 잘 안 보일 수 있으나 왔으면은 당기면서 무릎 열고 밀면서 무릎 꺾고 이렇게 해서 이쪽 라인에 오면 되고요. 그리고 이 플레이는 이제 베이블로랑 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레벨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제가 이 플레이를 했을 때 상대가 무릎을 이걸 꿇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등을 잡는 선택권도 있고 그리고 다리를 그냥 바로 여기다가 그냥 X된지 이렇게만 만들어도 그냥 상대가 이제 여기서 일로 엉덩이 깐다. 등 안 주려고. X그립 그대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이걸 딱 넣었을 레그라스에서 여기서 아예 엉덩이를 따라서 한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베이블로랑도 연결이 돼요. 일단은 연습을 위해서 서서 5개 라스에서 시작!